수술한다 그러냐고. 또 삼수 들어간대 아빠. 야 어떡하면 좋아. 얘 시켜 말여.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랬는지 알아요? 유경아 가만히 좀 생각해봐.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을 마냐. 1년 1년 그까짓게 뭐라고. 아버지가 70 넘어 살아보니까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3살에 들어갔는지는 늙으면 아무 표시도 안 나는겨. 정말이죠? 아니 나이 들면 그까짓게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20살 때는 20살에 대학 들어갔는지 22살에 대학 들어갔는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죠. 우리 애가 2년 늦었어. 이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죠. 나이 들어봐.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요. 대학 20살에 들어간지 22살에 든지 나이 들면 아무 표시도 안 나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신경 쓰지 말고 걔가 하자는 대로. 걔가 또 똘똘하고 꿈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애인데 밀어줘라. 미경아 그거 갖고 애 속쓰기지 마라.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니나 잘이야. 알았어 아빠 나나 잘할게. 너나 지금 당장 해야 될거 놓치지 마. 너는 나이가 많아갖고 놓치면 안 되는 게더 많아. 걔네는 놓쳐도 돼요. 20살이라. 우리 아버지 되게 현명한지 아시나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렇게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걸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항상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아버지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사람은 저 좀 따라 사건 중심이 아니야. 다 손을 이렇게 사건 중심이 아니야. 손을 이렇게 해석 중심이야. 여러분 사건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집은 자식이 똑같이 사고를 쳐도 어떤 집은 해석을 잘해서 자식을 살려요. 어떤 집은 똑같은 사고를 쳤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애를 완전히 애가 더 망가지게 만드는 집도 있어요. 저도 정말 내 인생을 얼마 전에 엄청나게 힘들게 해석한 게 하나 있어요. 계속 못 푼 숙제였었거든요. 나한테 되게 억울한 숙제였었거든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뺑뺑 돌려. 자 지금부터 윤인구 아나운서님이 일어나셔서 혼자서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아 그렇게 50견 있어요? 막 돌려 이렇게 막 돌려 이렇게. 그래 좋아 잘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계속 돌리고 있고 지금 저 팔이 막 돌아가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무슨 힘과 무슨 역과 무슨 역. 무슨 역과 무슨 역. 그렇지 원심력 맞췄다. 빨리 말해 힘들어. 맞출 때까지 돌린다. 예. 아 지금 이제 윤희가 안와서 이제 점점 가고 있어요. 뭘까요? 구심력. 아 이제 제가 살려드렸어. 예 앉으세요. 평생 안 잊어버리시겠다 그거. 자 봐요. 이 팔이 돌아가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가 뭘까요? 원심력. 또 하나는 뭐예요? 얘를 잡아주는 게 구심력이에요. 만약에 원심력이 뭐예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어? 믹서기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막 돌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래. 근데 안에서 잡아주는 구심력이 있어서 얘는 어때? KBS